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은 하갈못을 위한 이것만은 알고 가자야. 하갈못이 뭐냐면 우리 학평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학평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 착실하게 한 친구들은 모의고사 한두 번씩은 꼭 풀어봤겠지만 그런 거 못해본 친구들도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곧 얼마 안 남았어. 3월에 되게 첫 주에 막 바로 모의고사 막 봐버린단 말이야. 그때 되게 당황스러울까봐, 이런 상태가 될까봐 여러분들한테 미리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려주려고 해요. 뭐 어떤 시험인지 이런 거 정도. 자, 먼저 시험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총 70분짜리 시험입니다. 70분 동안에 듣기와 독해를 하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보통 우리 수업 시간이 45분이잖아. 45분 동안 집중하던, 45분도 사실 집중 다 못하지, 그지? 그러던 우리가 70분 동안 시험을 보래. 얼마나 힘들겠니? 이전에 점심시간이야, 또. 영어는 항상 점심을 먹고 시험을 보거든요? 점심을 먹고 시험을 보면 이게 집중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배부르고 졸리단 말이야. 그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꺼집어내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집중력을 다 집중시켜가지고, 70분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70분 동안에 듣기는 총 20분 내외다라고 써놨는데 보통 23분 정도를 소요합니다. 왜냐면 앞에 안내 음성이 있어요. 안내 방송이 나오고 23분 정도의 듣기가 흘러가고 독해가 남은 시간 동안 풀게 되는데, 이 독해를 내가 왜 45분이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빼면은 사실 23분 빼면 47분 정도 나오잖아. 근데 2분 정도는 OMR 답안을 작성하는데 많이 쓰게 돼요. 총 45문제나 돼. 45문제를 우리가 마킹하다 보면 급하잖아. 그래서 막 틀리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정 테이프를 준비해 가세요.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준비하지 않으면 OMR 찍고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흘러간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해 시간에 쓸수 있는 정도가 45분 정도가 돼요. 되게 짧은 시간이야. 왜 그런지 알아? 듣기는 어차피 나오는 안내 방송에 따라서 17문제를 풀면 돼요. 더 빨리 풀 수도 없고 더 늦게 풀 수도 없겠지, 그치? 요거를 풀면 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사실 시간 관리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듣기예요, 그치? 나머지 이 독해 부분에서 우리가 몇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45분 동안에 28문제를 푸셔야 돼요. 되게 부담스러운 양이죠. 자, 28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한 문제당 과연 몇 초일까? 1분 30초 정도. 90초 동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공부해본 친구들 혹은 다른 걸 통해서 공부해본 친구들 아시겠지만 지문이 꽤나 길어, 그치? 중학교 때처럼 막 두세 문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적어도 여섯 문장 이상의 그 길이를 가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분 30초 안에 푸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해보기를 선생님이 권장을 합니다.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듣기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 때 우리 교육청, EBS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듣기 하잖아요, 그치? 그 유형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17문제로 좀 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덜 부담스러워. 속도도 3월 모의고사는 되게 느려. 그래서 웬만한 친구들은 다 맞춰요. 대신에 한번 들어보고 가야지 조금 낫잖아. 전날 들어보기를 추천. 알겠지? 그래서 들어보고 풀어보고 가면 이건 거의 다잘 맞아. 그럼 우리 문제는 독해잖아. 독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쓴건 아니고요. 유형이, 주요 유형이 주제, 요지, 제목 찾기. 즉, 글을 읽고 이거 뭔 얘기하는 거니? 이거 찾기. 내용 일치하는지. 도표 보고 내용 일치하는 거, 혹은 광고문 보고 내용 일치하는 거 찾는 거. 빈칸 찾기, 별표죠. 어려워요. 순서, 문단의 순서 찾기.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로 맞아야 되는 거니? 위치,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 위치 어디니? 혹은 장문. 이런 것들이 주요 문제 유형들이야, 독해. 쉽지 않겠지.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한번 공부해보고 가야 돼. 자, 고난도 유형은 빈칸 순서 문장의 위치예요. 이거는요, 고3 때까지 계속 어려워. 빈칸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어차피 중요한 부분에다가 빈칸을 딱 뚫어놓는 거야. 중요한 어구, 중요한 단어에다가. 그럼 뚫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쭉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거 대충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엔 이 단어가 들어가야겠네. 힌트가 다 있거든.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찾기가 참 힘들어. 빨리 찾긴 더 힘들어. 1분 30초 안에 찾기는 굉장히 힘든 편이고요. 순서는
되게 논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둘 중에 하나 헷갈려. 이게 얘랑 얘가 얘 뒤에인 건 정확하게 알겠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여기 붙어야 되는지 저기 붙어야 되는지가 헷갈려. BAC인지 BCA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틀려요. 문장의 위치 마찬가지예요. 4번에 들어갈지 5번에 들어가야 될지 헷갈리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형들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잘 풀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너희들의 시간을 몰빵해야 돼. 왜? 평이한 유형은 이런 거야. 목적 찾기. 한 문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요. 이 글을 읽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주요제 찾기. 비슷해요, 둘이.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는 거야. 그리고 내용 일치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도표 혹은 광고문. 그게 한 총 합쳐서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그리고 장문도 맨 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장문을 잘 못 보는데 장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길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 편법이라고 하면 편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잘 전략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만약에 풀어야 돼. 근데 앞에 건 다 이렇게 풀었다? 이게 다 초반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장문이 맨 뒤에 있어. 맨 마지막 장에. 근데 이게 쉽다고 했잖아. 근데 중간에 얘네들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여기까지 못 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풀고 틀리는 바엔 이걸 풀고 맞추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자기 나름의 전략인 거죠.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겠더라 해서 알려드리는 조그만한 팁이에요. 그래서 뒤쪽을 한번 보자. 너무 힘든 친구들은 이라는 거고요. 준비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이제 2월 중순 그치? 2월 중순인데 3월 모의고사까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 남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꼭 작년 3월 거는 풀어보고 가. 작년 3월 거 여러분들 인터넷에 널렸어요. 그치? 우리 메가스터디 통해서 혹은 어디를 통해서 다 받아볼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3월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면서 아까 얘기했지. 70분 동안에 듣기까지 들어봐. 어떻게 시간 조절해야 될지. 난이도는 어떤지. 아, 내가 진짜 빈칸 틀리겠네. 빈칸 안 보고 그냥 장문부터 봐야겠네. 혹은 아 이런 유형은 내가 할 수 있겠네 정도를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맞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맞췄으니까 다음에 또 맞추겠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몇 문제 더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유형은 집중 탐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 틀린 유형들이 뭐 빈칸, 순서, 삽입이라면 이게 단기간에 잡히는 유형들은 아니야. 조금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고 했지. 그래서 집중 탐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열심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날 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쉬운 유형부터 다 풀고 그리고 나서 푼다. 알겠지? 별표 쳐놓고 뒤에 갔다가 아 다 풀었다 하고선 끝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의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 가운데다가 별표를 중간에 잔뜩 쳐놓고 뒤까지 푼 거야. 장문 풀었으니까 다 풀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선 잠깐 멍 때리다가 보니까 가운데를 안 풀었어. 그렇게 해서 망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야 사실. 연습을 많이 해보신 친구들은 그런 실수 안 하거든요. 됐어?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되게 느낌이 다를 거예요. 느끼고 있는 바가. 아, 나 3월 모의고사 정도는 자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는 반면에 나 너무 준비 안 했나? 너무 놀았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고 이제 첫 시험이야. 중학교 범위를 가지고 니네 얼마나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지를 가리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뒤처졌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너는 최고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난 최고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 3월 모의고사 준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조금 준비해가지고 자신 있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